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동의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광덕 시장님과 2,300여 명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개시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 약 460톤의 방사능 오염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내년 3월까지 31,200톤 전체 보관 중인 오염처리수의 2.3%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향후 30년간 오염처리수 전체를 방류할 계획으로 방사능 오염 처리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류 여파로 어민들과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죽도시장의 수산물 판매량은 최근 한 달 사이 43% 급감하였으며 지역 내 수산물 수요 또한 급격하게 줄면서 홍게 등 특산물의 도매가가 반토막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포항의 수산업, 곧 포항 경제가 현재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사능 오염 처리수의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정부 또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해도 될 것이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각종 방사능 측근기를 통해 신속히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가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앞서 언급드린 대로 포항 수산 경제의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는 포항의 수산 경제 위축 방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치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주도에서는 2022년에 이미 오염처리수 방류의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원,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10억 원, 안전성 홍보 8억 원, 도합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사능 오염처리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해수 방사능 신속검사를 위한 이동형 방사능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해역 밖의 동서남해안 해수교차 분석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도 연말까지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또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반영해 소비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시, 도, 내 어업인들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 경영 자금 이자 긴급 지원 사업을 도비 2억 8천만 원 포함 총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북 도와 포항시의 발빠른 예산 편성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빠른 시간 내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9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어천대회 박람회와 11월 과메기 출하식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소비재 박람회 포항시가 참여하여 포항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기로 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그리고 박람회 참석과 같은 홍보 활동도 필요하지만 수산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1년 중 최대 매출이 예상되는 명절 기간 동안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명절 전후 연말 연시 각종 축제 행사와 연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가지 소비 촉진 활동과 행사 연계, 소비 지원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업 관계자들의 근심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구룡포 대게는 전국 대게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3천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자랑하는 과메기는 매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대게와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는 일본과 러시아 해상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꽁치입니다. 증어가 아니고 꽁치입니다. 수산물 매출 감소 현상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바라며 이상 5부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